집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지만 나름의 노하우로 건강관리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가족들. 밖에도 많이 못 나가고 집안에서만 거의 있어야 되니까 일단 집안에서 그래도 최대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를 하고 있죠. 틈날 때마다 스트레칭은 물론 생활 습관에 많은 변화를 줬는데요. 아이들이 책처럼 붙잡고 있는 이거 도대체 뭔가요? 소금을 따뜻하게 해서 찜질을 하고 있으면 체온이 올라가서 면역력이 좋아지거든요. 아, 좋겠다. 따끈한 찜질팩의 정체가 소금이라고요? 굵은 소금을 볶아서 천으로 싸면 끝! 재사용할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찜질팩 완성입니다. 하루 30분 매일 해준다고요? 추운 날 하고 있으면 정말 따뜻해요. 얘들아 수영하러 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따뜻한 물로 손의 피로를 풀어주는 수욕인데요. 재밌어요. 손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소금하고 레몬을 같이 넣어주면 아이들이 재밌게 만지면서 놀고 또 같이 소독도 되려고요. 35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살균 성분이 있는 레몬과 피부에 막을 형성해 보온 효과가 있는 소금을 넣어주면 끝! 체온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 만장일치, 이유가 뭔가요? 몸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못하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려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복부 찜질은 내장의 혈액순환을 도와 장을 활성화시키고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수욕은 따뜻한 물이 손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면역력을 사수하기 위해 식단 관리도 철저하다는데요. 비타민이 풍부한 토마토를 자주 섭취한다고요. 토마토가 면역력이 좋아서 꼭 먹거든요. 아이들의 입맛을 생각한 새콤달콤 토마토 스파게티까지. 건강을 생각하는 엄마의 정성까지 더해 더욱 맛있는 한 끼 식사네요. 과연 정성 들인 만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까요? 다소 아쉬운 결과네요. 이유가 뭐죠? 토마토의 수분과 또 식이섬유, 비타민 B 등과 같은 영양소에는 소화를 돕고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을 경우 설탕이 토마토의 비타민을 파괴하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를 하셔서 볶거나 또는 샐러드로 드시는 것이 지용성 비타민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억의 단짝, 달달한 설탕과 토마토. 알고 보니 최악의 궁합이었네요. 토마토의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려면 기름이나 지방이 함유된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